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시황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12월 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4일 월요일이죠.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라인이 여기 인근이다.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60일 라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이나 또 신고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앞전에 제가 주식 기초 강의 52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1760억, 기관이 62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니 우리가 또 조정을 멈추고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60일을 지지받으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 큰 변동성이 없다면 여기 20일 인근까지, 그러니까 2520 라인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래도 1%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추가 상승 내일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20일 인근에서 조금 저항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만, 그 이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약한 조정을 받게 되고, 오늘과 같이 기관 외국인이 다시 쌍끌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또 신고가권 다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래 예상을 합니다만, 제법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조금 눈치 보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인근 2450 라인, 전고점 라인, 60일 라인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앞에 이런 음봉이 시험만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좀잘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전일 양봉을 시현하면서 반등을 가져왔습니다만,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자, 오늘 밀린 데는 또한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이번에는 코스피와 반대로 동반 매도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에는 기관이 꾸준하게 좀 사주다가 같이 이렇게 쌍끌이로 들어왔던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상승을 쭉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보시면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쌍끌이 들어오니까 쫙 상승을 했거든요. 그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군에서 그 시장군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요, 개별주는 그와 관계없이 움직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에 우수한 우량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수급을 좀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우리 목요일이 스몰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음 주까지 상당한 공방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좀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당일 추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다가 장 후반에 대량 거래를 좀 실으면서 땡겨 올렸고요. 자, 기관은 쭉 매수하던 것을 막판에 좀 줄였고요. 자, 개인은 매도 일변도였습니다. 좀 많이 놀랬었겠죠, 그동안의 하락폭에. 그래서 반등 넣으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던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이 쭉 오늘 매도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자, 선물은 큰 포지션 외국인은 매수 쪽으로 좀 가다가 그냥 약보합 정도로 던져버렸고,
기관은 비교적 매도 폭을 좀 늘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콜 옵션 외국인이 사주었다가 좀 던져버렸고요. 기관은 소폭 매수고요. 큰 변동 없습니다. 풋 옵션은 매도하다 외국인이 좀 매수폭을 다시 좀 늘여나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비교적 좀 해칭 전략을 쓰고 있다.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전략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종별로 나눠놓은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코스피가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자 IT는 하이닉스 좀 반등이 나왔었고 삼성전자 좀 반등이 있었고요. 자 조선주 중에 조금 반등이 있었고 건설주가 오늘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리고 철강도 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화장품주,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련돼 있던 종목들이 슬슬 살아나는 게좀 보입니다. 철강주도 중국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1%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좀, 어차피 시총 상위는 하락을 좀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오늘 정도에 여러분들 코스피에서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오늘 조금 반등 모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부분들 전고점 지지받고, 물론 여기 위에 20일과 60일에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러한 종목들, 접근이 가능했겠다. 삼성전자 이런 건 120일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스윙으로 하루 이틀 여기 위까지 올라가서 저항받는 모습 보이면 끊어내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반대로, 자, 코스닥이 상당히 랠리를 했는데 반대의 경우로 오늘 정도의 코스닥을 사버렸다 그러면 내일까지 같이 밀릴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엇박으로 타버리시면 여기서도 손실 나고 저기서도 손실 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 조심하셔라. 앞에 제가 방송했던 거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지금 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나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중을 될수 있는 대로 좀 축소시키시고요. 시장이 좀더 안정될 때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